가자, 고속. 자, 우리는 제 철원 두 번째 여행지 고석정에 왔습니다. 고석정은 여기 약 1억 년 전 한산강 지질공원 쪽인데, 이쪽에 우뚝 선 바위 위에 정자가 있대요. 나무도 소나무도 멋지게 있고, 이곳이 약 1억 년 전에 형성된 지질학적으로 이게 오래된 지역이라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네요. 이곳에서 또 배를 또 타볼 수가 있대요. 통통배. 성인 1인당 5,000원. 왕복이? 얼마? 왕복이? 성인 1인당 5,000원. 그러니까 왕복이. 뭐? 왕복이겠지. 그럼 거기 갖다 놓겠니? 아. 여기 정자. 미리 정비해서 봐야 되겠네. 자, 한번 가보자, 여기. 오, 멋있다. 야. 잠깐, 정자가 이정자 얘기하는 거야? 여기 배 타는 곳이 있네요. 대인 5,000원, 소인 2,500원. 그리고 저렇게 멋진, 아, 진짜 멋있다, 이거. 절벽이 딱. 이쪽으로 더 가시면 되지. 야, 멋있다. 이게 이 바위가 이런 게 다 1억 년 전 형성돼. 지금 저 정자는 저기 다른 정자에 그러면 그렇죠. 아. 그 진평왕하고 고려 충수왕이 그 정자에 유람을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자를 임시 복원해 놓은 게 아니고, 어. 반대편에 올라가시면 민꺽정이가 쌓았다는 그 산성이 지금도 한 1km 정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아, 여기. 저희 지금 배 타고 있는 이물은 그 한탄강이고요. 이물은 이북에 있는 그 평강의 장암산이라는 곳에서 발원을 해서 117km 흘러서 이물이 임진강까지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거 바위가 저 거북이 바위라잖아요. 바위가 머리가 길어지는 바위가요. 잘 봤네. 네, 그러면 물력 기류 따라가 있는 바위는 저 물고기 물고기 닮았대요. 이거 바위라고. 오, 너무 닮았다 진짜. 오, 거북이 바위. 잉어바이. 네. 거기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태양맞이
이렇게 밑으로도 내려가 보세요.